태어날 때부터 양 손바닥에는 임금왕이 그어져 있고 가슴에는 북두칠성점이 있는 등 보통 아이들과는 다른 비범한 면이 있었던 고로 한학을 하시던 조부님께서 특별히 총애하시며 하늘이 몸에 내려준 여러 증표들을 철저히 숨기라고 하셨다 한다. 가난한 농가에 태어나 궁핍한 어린 시절을 보낸 조희성님께서는 서울대 법학과에 재학 중 6.25 동란을 맞아 파란만장한 청년 시절을 겪게 된다. 동란 후 신학대를 수료하고 군에 입대한 그는 중위로 복무하던 어느 날 운명적으로 그의 첫 번째 스승을 만나게 된다. 그 후 30여 년이 지난 1978년 두 번째 스승을 만난 그는 산속에서 3년간의 모진 연단 끝에 1980년 10월 15일자로 스승으로부터 돌을 완성했다는 인가를 받기에 이른다.